안녕하세요, 쫑입니다. 오늘의 점심은 김치 우동이에요. 우동면, 김치 건더기, 우동 건더기, 국물 소스가 총 4개씩 들어있어요. 1인분만 빼고 나머지는 지퍼백에 넣어서 다시 냉장고에 넣어요. 추가로 어묵이랑 파. 어묵도 면처럼 길게 잘라주었어요. 파는 반으로 가른 뒤에 송송송 잘라주어요. 패키지에 김치가 적어 보여서 집 김치를 조금 더 잘라서 준비했어요. 냄비에 물 붓고 김치 건더기를 먼저 넣어줘요. 집김치도 넣어줘요. 그리고 우동 건더기랑 국물 소스도 넣어요. 썰어놓은 어묵도 넣고, 이때 우동면도 같이 넣어요. 뭉쳐진 면을 잘 풀어주고, 물이 부족한 것 같다면 조금 추가한 뒤에 끓여요. 마지막으로 파를 추가한 뒤에 보글보글 끓여주면 완성입니다. 면이랑 김치랑 어묵이랑 한 숟가락에 올려 먹으면 정말 꿀맛이에요. 추운 겨울이랑 잘 어울리는 김치우동 만들기였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